이번에 일본의 그이 무역 보복 조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이겠습니다만은 몇년 전부터서 일본은 한국 산업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어떤 그런 대책도 분명히 모색을 해왔다라고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러면은 피해는 상당히 클수 있다. 아직은 많은 기관에서 피해 추정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여러 시나리오별로 해놓은 걸 본다면은 물론 뭐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수치로 본다면은 평균적으로 한 마이너스 4.4%의 GDP 손실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는 뭐 이거는 거의 뭐 경제 위기로 갈 수밖에 없겠죠. 화이트리스트에 제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 국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국내 혹은 이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주로 많이 부각시키는데 저는 일본의 피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 더 크고 더군다나 이제 무형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일본의 이번에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 중에는 일본이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그리고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이제 이런 전문가들의 그러니까는 그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화이트리스트를 그이 제외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 일본이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도 사실은 저는 출구를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더 크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 동의할 수 없는 게, 우리 뭐, 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클수 있다. 지금 현재 세계 품목 중에 액화가스만 하더라도, 그 하나만 제대로 단속이 되더라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뭐 어느, 그, 저, 전문가가 분석하기로 GDP의 2.2%까지, 2%까지도 낮춰질 수 있는데, 일본은 0.2%가 0.02%다. 이런 관점에서 네.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화이트리스트까지 확대된다면, 아까 뭐 1,000개였는데, 1,115개. 전체 많은 품목 중에서 전략 물자로 그할수 있는 게한 1,115개로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확산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예상된다. 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의 배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뭐 선택하라고 한다면 예상을 하라고 한다면 우리 저박 의원님 말씀대로 아마 예정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를 시키고 나서 배제시킨 상태를 정말 실무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이론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원론대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이제 제 예상이고 뭐 그런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